지난 이야기.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의 공격을 파악한 미국은 항공모함 세척을 동원해 매복에 나선다. 일본 해군은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섣불리 미드웨이 공격에 나선다. 이후 미국은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역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데, 미국이 공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일본도 이제는 우리 걸렸다, 이거 빨리 공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요. 과연 일본은 어떻게 공격에 나섭니까? 예, 일본은 이제 나구모 주이치 제독을 지휘관으로 해서 계속 목표점으로 항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점은 당연히 미드웨이고요. 네. 그래서 미드웨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첫 공습을 개시를 했고, 6월 4일 새벽 3시부터 공세에 들어가 4시 반부터 이제 미드웨이 섬으로 함재기를 날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구모 주이치 제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있는 전력을 갖다 다 내보내지 않고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도 혹시 기습당할 수 있으니까 이 베테랑들은 다 배에 남아있고 젊고 좀 경험 없는 애들은 일단 1파로 나가서 공격 한번 하고 와라. 어허. 그래가지고 전부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까지도 어쨌든 일본은 그럭저럭 그 저 소위 말하는 기습이 먹혀들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쩌면은 미국은 저 다 함대가 저 태평양 남쪽에 있을지 모른다. 어째 정황으로 볼 때 그럴 것 같다. 그래야 한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믿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정찰기를 내보냈지만 약간 이상한 패턴으로 내보냈는데, 공습대가 나가고 나서 이제 정찰기가 뒤따라 나갑니다. 정찰기가 뒤따라 나가려면 뭐 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뒤따라 나가는 것도 그나마 4시 30분경에 동시에 다 배들마다 이륙시키라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그나마도 이제 순양함 치쿠마가 두 대를 갖다 한 10분 정도 늦게 내보냈고, 그 다음에 또 도내에서는 거의 30분 뒤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찰기들이 이 동시에 나가지 않고 그 간격이 벌어져서 나가게 돼서 이 틈새가 계속 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5시 20분경에 이제 이번에는 미국 쪽에 이제 진영인데, 하워드 AD 대위의 PBY 카탈리나가 이제 일본군 정찰기들을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경에 이제 항모가 발견이 되니까 미드웨이에 있던 미군도 이제 전군이 이제 대응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허. 그래서 두 번째 PBY가 한 대가 더 떠가지고 미드웨이 320도 방향에서 일본기 항공기가 이제 대규모로 몰려오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나구모가 보낸 첫 번째 공격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미드웨이 전투가 이제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 측도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만 일단 기체들이 혼성입니다. 뭐 이 비행기도 있고 저 비행기도 있고 이제 섞여 있던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목표 자체가 좀 약간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뭐 함대를 갖다 격파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활주로를 갖다 지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은 신이 나가지고 이 미드웨이의 제일 큰 섬이 이제 샌드섬이란 곳인데, 여기로 가서 유류 저장 시설도 파괴하고 경납고도 부시고 활주로도 부시고 신나게 부신 다음에 이제 6시 40분쯤에 퇴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활주로를 갖다 제대로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아, 다른 주변 시설들을 공격했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는 남겨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건드리긴 했는데 항공기들이 뜰 수 있는 수준으로만 파괴를 해놨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대공포도 거의 손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미군은 한마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네. 미드웨이 활주로가 살아있으니까요. 네네. 1차 공습에 집중하고 있는 04시 30분경에 당시에 이제 항모 소류에서 220해리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국의 요크타운 항공모함이 정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출격한 SBD 10대가 수색 정찰을 했고, 05시 34분경에 드디어 일본 항모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때 플래처하고 스프런스 제독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모든 함재기를 이륙 대기 상태로 만들죠. 이들이 07C를 기해서 호넷 엔터프라이즈에 있던 전투 초계용 36대의 와일드캣을 남겨놓고 나머지 함재기를 다 보내요. 앞서 활주로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미드웨이 제도에 있던 육군 폭격기가 뜬 거예요. 그렇죠, 있겠죠. 네, 몇 대 되진 않지만 걔네들이 떠서 나구모 함대 위로 와가지고 폭탄을 떨군 거예요. 역시. 물론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물론 피해는 없었어요. 피해는 없었는데 나구모 중장 입장에서는 1차 공습 실패했는데? 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공습한 네. 방향에서 폭격기가 날아왔으니까요. 네, 분명히 원래 작전 계획대로 하면
1차 공습으로 미드웨이를 다 초토화시켜 놨으면 제2파로 교전을 붙게 될 미국의 함대를 대상으로 교전을 해야 되니까 네. 2파 공격대는 공격대 제2파는 다 어뢰로 이제 무장시켜 놓았던 상태예요. 근데 1파 공격대가 실패했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아, 그러면 다시 활주로 부수러 가는 격기를 준비해야죠. 그럼 무장 치환을 해야죠. 아하.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항모 두 척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순양함 도내에서 정찰기를 나중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보낸 정찰기 4호가 무전 보고를 합니다. 어. 적으로 보이는 수상함 10척 발견. 오, 그렇게 많이 왔다고? 네. 그 호주 위에 있는 게 아닌가 보네. 네. 그런 거죠? 장소는 미드웨이로부터 방위 010, 거리 240, 침노 150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08시 30분 경에 이제 나구모 중장과 그의 참모들의 멘탈을 바삭하게 튀겨버리는 보고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적함대, 순양함 5척, 구축함 5척, 그 뒤에 항공모함처럼 보이는 게 있음. 와, 절망이지. 항모라고? 저쪽 함대로 방향을 튼 다음에 아예 저쪽 함대부터 격파를 해야겠다. 정신없는 상태니까 자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 함대를 깨는 걸로 먼저 하자. 어차피 무장도 지금 저 폭격으로 달려있는 항공기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저기다 날리는 쪽으로 하자. 미군 항공기들이 덤비기 시작하면서 원래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항공기들이 상공 위에 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 구름 위에서 이제 접근하는 미군을 갖다 대응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3파로 나눠서 미군이 접근을 해오니까 이 항공기들이 고도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싸우느라고 못 봤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오. 이 중에 맥클러스키의 SBD 대대가 10시경에 일본 구축함의 항적, 그러니까 배가 바다 위로 떠가면 뒤에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그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일본 함대의 위치를 식별을 한 거예요. 어허. 그리고 나서 급강하에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첫 번째 폭탄 세 발은 카가 항모를 빗나갔어요. 빗나갔는데 마지막 한 발이 항공모함 후미 엘리베이터를 뚫고 들어와서 그게 폭발합니다. 안에서. 나중에 19시 25분쯤 되면 그 유폭이 탄약고까지 번져가지고 탄약고까지 깨지면서 배 선체 자체가 깨져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폭탄이 들어가서 터졌는데 여기서 연계, 여기서 연계 뻥뻥뻥뻥 하다가 침몰됐군요. 네. 아카기 항공모함은 그나마 함재기라도 조금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려보내는 와중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SBD가 공격을 한 건데 SBD 기체가 급강하면서 폭탄을 떨궜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엘리베이터를 또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함에 나구모 중장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로프 타고 탈출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가라 함으로 피신을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사실 함장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 아닌가요? 치욕이죠. 함대 사령관이 치욕이기도 하고 사실 탈출하는 동안 사실상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악에 맞춰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자침시켜라고 명령해가지고 일본 구축함 4척에 어뢰 쏴가지고 아카키 항모를 스스로 침몰시킵니다. 와, 항모를 자침시켜요? 네. 와. 이 소류 같은 경우는 함수 부분에 맞아요. 근데 항공모함이 지금도 설계 자체는 비슷한데 항공모함의 함수 부분에는 보통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터졌으니까 연료 탱크가 기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또 유폭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가지고 함장이 퇴함 명령을 급하게 내렸는데 불이 너무 빨리 번지니까 아예 19시 13분경에 배 전체가 폭발할 정도의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718명의 장병이 그대로 수장됩니다. 탈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 척이나 가라앉았어도 아직 히루라는 항공모함이 한 척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구모 중장은 이때는 멘탈 자체가 부셔진 게 아니라 아예 녹아내렸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휘권을 본인이 전사한 것도 아닌데 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베 히로아키 소장한테 지휘권을 인계를 합니다. 이 히로아키 제독이 지휘권을 인계받고 나서 히루한테 반격해라고 명령해가지고 히루에서 함재기를 내보냅니다. 10시 58분에 함재기가 24대가 출격을 하는데 이게 요크타운을 찾아요. 근데 요크타운에도 공습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요크타운 두 번째 위기. 네. 제1차 피탄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상공에 대기 중이던 캡이라고 하거든요. 전투 초계. 그 초계 중이던 12대의 항공기가 먼저 교전을 하고
비행갑판에 대기하고 있던 15대를 나중에 날려보내서 이제 대부분의 일본 함재기들을 격퇴시키긴 합니다. 오호. 격퇴시키긴 하는데 이것들 중에 일부가 극강 폭격을 해가지고 요크타운에 폭탄 세 발을 명중시킵니다. 근데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폭탄 세 발 명중해서 불 좀 났다고 가라앉는 수준은 아니니까. 근데 일본은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뚫고 들어갔을 때 네. 가라앉았잖아. 그건 저 무장 폭탄 쌓아놨던 게 이제 욕폭한 게 있는 거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운도 중요하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요크타운은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고, 근데 여기 타고 있던 플래처 제독은 그 옆에 있던 중순양함 아스토리아로 이제 다시 옮겨 타서 계속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뒷얘기가 있는 게 아까도 한번 산호에서 완전 박살이 났다가 네. 3일 만에 지금 복구해서 돌아온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도 어뢰 1차 공격을 맞고 나서 긴급하게 이제 수리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미군이 이제 도가 텄겠죠. 한번 수리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30분 만에 이제 항모를 갖다 제대로 다시 돌려놔가지고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군이 이제 처음에 폭격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는 저게 이제 불덩이가 돼가지고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2파 공격대가 갔을 때 보니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이미 요크타운은 없어졌고 이거는 뭔가 제2의 제3의 항모구나. 아, 요크타운 아니다. 예.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것도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남아 있는 이제 배는 일본의 히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이제 요크타운에서 이야만 정찰기가 이제 히류를 발견했고 미군도 이제 급강압 폭격기를 25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요크타운을 가라앉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숫자는 비슷비슷해서 아직도 이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류의 함장이 이제 야마구치 다몬 제독인데 아직 승산이 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서 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급유를 하고 조종사들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 이때 SDB 또 열세대가 이제 접근을 해와서 이번에는 태양을 등진 상태로 갑자기 급강압 폭격을 합니다. 일단 히류에서는 지금 요크타운을 향해서 비행기를 발사시킨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억지로 피했지만 한 발이 결국 명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정지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때려왔습니다. 뭐 사실 멈추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뭐 고정표적이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고정표적.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갑판을 하나가 뚫고 들어가서 이제 다른 배들과 똑같이 유폭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배는 항해 불능이 됩니다,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 만에 요크타운이 기능을 복구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은 가미카제를 합니다. 이때 벌써 가미카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료가 소진된 항공기들이 요크타운 갑판으로 달려들었고 그 대공포화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명중을 해요. 대한미사일 비슷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어뢰까지 두 발을 명중해가지고 결국은 항모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퇴함 명령이 내려져서 네네. 승조원들은 퇴함하고 바다 가운데 둥둥 떠 있다가 네. 아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침시킵니다. 자, 어쨌든 뭐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는 우리가 스포일러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미국의 승리 이야기를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양측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때 일본 해군은 정규 항모 4척, 중순양함 한 척이 침몰을 했고요. 중순양함 한 척은 대파됐습니다. 출동한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항공기는 257대, 전체 전력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격추가 됐고 전사자는 3,0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항모 한 척, 구축함 한 척이 침몰을 했고 150대 정도의 항공기를 손실을 했고 300명 정도의 전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8개 정도의 부대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일본군이. 그러면 아직까지 할만하다고 솔직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축함만 해도 지금 몇 척이 있는데. 근데 왜 퇴각을 했냐. 어쨌든 이들의 작전 목표는 미드웨이 제도의 상륙 작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1기동부대가 괴멸을 당하면서 이들의 상륙 작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공권이에요. 그렇죠. 해양 우세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포격 지원을 해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한 게 상륙 작전인데 기동부대가 전멸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륙 작전을 전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함선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미드웨이 뭐 이걸 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단계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우선은 정보전의 우세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이포라는 그 정보기관이 일본군의 공세 지점을 딱 찍었기 때문에
미군이 처음부터 전력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연끌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력을 집중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싶고, 그 나머지는 뭐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과 이제 희생 같은 것들이 이제 엉킨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이제 흔히 제2차 세계대전의 그 3대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그 3대 전환점은 뭐 당연히 이제 누가 꼽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 두 번째가 이제 그 롬멜이 패했던 엘 알라메인 전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미드웨이 해전을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세 가지 해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모두 다 그 전투를 계기로 그 주축국의 공세가 이제 수세로 돌아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도 미드웨이를 계기로 사실상 일본군의 팽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기간부터 이제 45년 8월이죠. 일본군이 항복할 때까지 사실상 남은 기간 일본의 역사는 이제 영토가 줄어드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공세는 단 한 번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 미드웨이 해전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XS급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또 정치 공업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순양함과 구축함이 정말 붕어빵 찍듯이 찍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의 해군력은 앞으로 일본의 해군력을 압도하는 일만 남게 된 거죠. 정보전의 승리, 이게 학계의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다른 학계에 따른 주장은 뭐가 있냐면,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시각이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정보전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너무 결과론적인 시각인 것 같다 라는 이제 것이 있고, 운을 더 크게 보는 그것이 지금 학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주장입니다. 네.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정보전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드웨이 해전을 저희가 배우면서 또 느꼈던 사실은, 아, 정말 준비된, 네, 준비된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전쟁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기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